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제가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직접 촬영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일주일에 많으면은 뭐 40시간, 50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음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떨립니다. 예, 이렇게 집에서 그냥 1인 방송처럼, 어떻게 보면 1인 방송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많이 찍었지만은 이렇게 인물 나오는 거 이제 막그 유명하신 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명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또 카메라도 되게 좋은 걸로 하는데 사실 IT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 나오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뭐 논문에도 써 있고 뭐 이렇게 통계에도 써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강사들도 이제 화면에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그냥 실습 화면 그다음에 이런 PPT 화면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제 방을 조금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뒤에 봤자 뭐 책밖에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T 책이 거의 뭐한 70~80%죠. 예, 특히 보안 책이 그 중에서 또 70~80%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얼굴을 자주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특강을 할 때, 특히 이제 모의해킹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얼굴을 보기 싫으면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싫어요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화면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할때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5주 동안 연속 그 풀강의, 이게 주중에 5주 동안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5일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강의까지 또 인터넷 강의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200시간 넘게 이제 강의를 이번에 그한달 동안 200시간 넘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강사로 이제 직업을 바꾼 지라서 일이 들어오면은 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5주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제 5주 동안 있는 건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제 취업이죠. 저도 이제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 때 이제 특히 특강 할 때, 모의해킹 특강을 할때 정말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앞에 있는 이 책들도 여기에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제가 몰랐던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NCS 자격 검증은 정말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자격증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격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이요. 뭐, 관제 쪽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생기고, 정부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또 CPPG, 뭐, 산업보안관리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IS 27001에 관한 그 심사 인증도 준비하고 있고 또뭐 민간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그 실습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은 힘든 편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배웠던 그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실습을 하면서도 조금은 힘겨 보였던 것도 있어요. 힘겨운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쭉 이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바로 과제 형식으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정말로 어떤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형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들도 그런 식으로 장기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장기 과정 수료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퀄리티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취업도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킹 쪽이나 그쪽으로 원하는 곳으로 와, 원하는 공부를 해서 다 그쪽으로 갈수 있을 만큼 큰 규모도 아니거든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모이킹으로 파트로 가실 분들은 약한 20%에서 30% 정도다. 아니면 시간이 좀더더 길게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규모가 더 커지냐, 작아지냐는 정말로 이제 선배님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시장을 키우냐. 예,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것은 첫 번째 이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이력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학생들이,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한테 진로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했고, 또 보안 쪽으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부터, 그다음 이제 모예킹이나 이제 관제 쪽에 관련된 그런 보안 쪽에 관한 진로들도 여러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이렇게 특강으로 몇개 단어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 이게 실시간 강의로 이렇게 얼굴 내비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될 건데, 아직은 그게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후에 한번 그런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래서 주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력서에, 이게 제가 답입니다. 제가 답인데, 이력서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란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게 저희들도 그냥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특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나는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 회사를 들어가기,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기 위해서 또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지원한 이 업무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했냐라는 것이 바로 자기한테는 특별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질문을 했던 학생이 질문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해킹 대회에 도전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해킹 대회에 대해서 수상을 확실히 한 경험들이 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게, 뭐 자격증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정보관 기사도 많고,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취득하지 못했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이거를 당연히 따야 하는 건가? 이쪽 분야를 오기 위해서 해킹 대회를 수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킹 대회를 참여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킹 대회를 정말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격증을, 보안 자격증은 없는데, 이제 보안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해서 따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실 해킹 대회를 수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해킹 대회 수상을 하면은 저는 그만큼 다시 보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 그 역량이죠. 그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면접자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의도는 뭐냐면은, 같은 이력서를 봤을 때, 사실 A라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받았을 것이고, 또 B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받았을 때, 그 이력서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가 튀는 것이 뭐냐면은, 이 A라는 사람은 말대로 어떤 해킹 대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대회라도 참여한 흔적들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기타 자격증을 공부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력서를 봤는데 그냥 어떤 회그랑 어떤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 이력서에 있는 당사자에게 어떤 특별한 내가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 보니까 갑자기 이제 A라는 기존에 받았던 다른 이력서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학생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죠. 그쵸?
왜냐면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수상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해킹 대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겠지만, 수상을 했네요 라는 것들을 질문을 했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분명히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B라는 사람들과 어떤 좀 비교,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면은, 보통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사실 질문할 거리가 많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화벽 IDS하고 IPS의 차이가 뭐냐, 아니면 OSI 7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이력서, 이력을 그 면접을 볼 때요. 내가 아무리 정보보안 기사를 공부를 하고 평소에 IT 보안을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상세한 어떤 단어들 하나하나 꽂아내가지고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도 지금 면접을 보더라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 자신이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자기 현재 다른 지원한 사람들과 그 비교를 해서 특별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사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당신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해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수상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을 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한테 그것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어필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거를 해킹대회도 뭐 했냐고는, 해킹대회를 뭐 나갈 시간은 없고 그냥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땅히 그 자격증에 대해서도 특별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요. 근데 내가 이 해킹 대회에서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어떤 해킹 취약점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최신 동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동향에서 어떤 공격 기법들이 있길래 이거를 실제 환경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 나오는 샘플들을 다 모아서 적합하게 포장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 보고서를 포트폴리오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은 훨씬 깔끔하죠. 훨씬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 동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한 사례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별도로 한번 인터넷 강의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동안요. 보통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료를 하고 그거를 면접에 썼을 때는 거의 다 어떻게 하냐면 모의킹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른 IT도 똑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바를 배우면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썼겠죠. 자바 프로그래방 몇 주? 3주, 4주 이렇게 쓰고, 아니면 시스템 해킹과 보안 1주 이런 식으로 써놔요. 몇 개월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해킹 시스템 해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각각 운영체제마다 다 다른 것이고 공격기법보다 다 다른 것이고, 또 IT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냥 자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래밍인 것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인 것이고 내가 이거를 뭐를 만들었는지, 어떤 것을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커리큘럼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외부에서 나오는 강의들도 거의 기준이 5일 강의예요. 5일 강의. 이게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살펴보시면은 5일 이상을 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5일 강의 40시간 기준이야. 아니면 35시간 기준. 이게 한 큰 파트의 하나를 가르칩니다. 강의. 이게 모의해킹 실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교육기관의 장기 과정을 할 때도 거의 35시간 기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딱 하나, 모의해킹 실무에 관한, 아니면은 어떤 웹 모의해킹과 시큐어 코딩에 관한 것들, 아니면은 어떤 버건팅에 관한 것들, 혹은 메타스플로이트에 관한 것들, 아무튼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강의를 할 때는 35시간 기준이에요. 그걸 많이 넘지는 않습니다. 35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책 한 권을 다루는, 책 한 권 이상을 다루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실습이 정말 늦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 그 큰 주제의 책 한 권을 정말로 소화를 했냐 안 했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포토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 해낼 수밖에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강사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일주일 하고 또 다른 강사가 또 일주일 하고 또 다른 강사가 일주일 하고 보통 취업 대비반은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간들이 또 뒤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말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그 회사를, 내가 원하는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이 프로젝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짧지 않은 시간, 또한 굉장히 그 수업 시간이 각각 그 5일 단위로 찍었을 때는 굉장히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를 했는가가 여기 안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단기 프로젝트나 장기 프로젝트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한외로 어떤 워드프레스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내가 분석을 하고 그걸 시큐어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런 웹 해킹과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실무에 가서도 이러한 오픈되어 있는 어떤 시큐어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모집하고 있는 이 웹패킹과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 나중에 실무에서 좀 경험을 보태서 나중에 요거에 대한 반복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명확한 목표하고 포부들이 좀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네, 맞춰져야 한다는 거.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이 사람은 해킹 대회라는 것들은 수상을 하지 않았지만, 5대 조건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는, 그러면은 너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큐어 코딩이나 아니면 웹 해킹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것들 없나요? 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를 했듯이 뭐 포트폴리오 100% 있어야냐 이런 입장이보다는 그래도 이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그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아무튼 공부했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특별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물로 있다면은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런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봐라.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는 몰라서 그냥 안 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 시간만큼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지만 해킹대회나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력서에 봤듯이 저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좀 더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좀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보니까 2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력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얼굴은 언제 또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